자, 이번에는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이런 게 있다 해볼게요. 여기서 제가 나는 폴을 사랑한다. 근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이거 전부 다 이제 꾸미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폴만 어떻게 하고 싶어요? 폴만 영문 폰트로 하고 싶고 나머지는 한글 폰트로 하고 싶어요. 근데 물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 묶고 클래스 줘서 하면 되는데 알아서 그냥 영문이면 영문 폰트, 한글이면 한글 폰트 이렇게 적용되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두 개. 자, 눈으로 들어가서 특이한 폰트 아무거나 밀크티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한글 폰트 하나 불러왔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이번에는 구글 폰트에서 영문 폰트 희한한 거 하나 불러올게요. 그래. 요거 하나 불러올게요. 자, 됐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네, 요거는 필기체로 쓰고 요거는 한글 폰트로 꾸밀까요? 해볼게요. 간단해요, 여러분. 이거 DIV죠? DIV에다가 자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거 있습니다. 이제 보이시나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얘만 하려고 했잖아요. 얘만 골랐는데 이미 전 장바구니에 뭐가 담겨있어요? 로보토가 들어있어서 지금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리무브 올 하고 다시 할게요. 네. 이 폰트를 쇼핑하듯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됐어요. 자, 해보겠습니다. 폰트 패밀리를 일단 뭘로 해요? 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라고 나올까요? 자, 보이시나요? 나는 폴을 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제가 쉼표를 하고서 이렇게 해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지금 폰트가 뭐예요? 두 번째 폰트는 적용 안 됐죠?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폰트 우선권이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OT Welcome 얘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한글, 영문 소문자, 영문 대문자, 숫자까지 다 케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 적용되면은 얘가 적용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해볼게요. 얘를 먼저 두세요. 그러니까 영문 폰트를 먼저 넣으면은 잘 보세요. 자, 이 녀석은 어떤 것을 케어할 수 있죠? 커버할 수 있죠? 영문 소문자, 영문 대문자, 숫자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얘가 꾸미고 난 자리에는 뭐가 남아요? 한글이 남죠. 그 한글을 얘가 꾸미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되냐? 입로가 좀 이상해, 여러분. 아이고, 느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 임포트 있죠? 임포트는 어디다 놔야 돼요? 요 임포트는 문서 최상단에다 안 놓으면 작동을 하지 않아요. 주의하세요. 임포트는 문서 최상단에 놔야 됩니다. 자, 보이시나요? 그러면은 얘가 얍삽하게 영어만 어떻게 해요? 영어만 깔끔하게 이렇게 폰트 작업을 했죠? 그 다음에 뭘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얘를 해주면 된다. 그쵸? 근데 이 순서 바꿔볼게요, 다시. 자, 이렇게 하면은 얘한테 기회가 없다. 다시 한번 정리. 영문과 이제 영문자와 한글을 다르게 주고 싶으면은 먼저 어떻게 줘라? 영문자 폰트 먼저 주고 그 다음에 한글을 줘라. 그러면은 한글은 한글 나름대로 폰트가 먹여지고 나머지 영문자가 된다. 이렇게 할 일이 뭐 있을까요? 많이는 없어요. 근데 알아만 두세요. 고객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사이트에서 영문은 이걸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글은 이 폰트로 해주세요. 라고 해주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이거 한번 해두시면 알아서 다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통 안 해요. 왜냐면 자, 생각해보세요. 한글 폰트 안에 이미 뭐가 들어있어요? 한글 폰트 안에 이미 ABCD 꾸며놓은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통
그쵸. 한글 폰트 딱 하나만 고릅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서 한번 잘 써보세요.